저희는 이제 율 시스템이라는 업체인데요. 네네. 저희 율 시스템은 화력 발전소,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네. 3D 모델이랑 3D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. 거기서 만들어진 3D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.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시뮬레이션 영상이나 네. 발전소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VR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. 아, VR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것만의 그러면 특별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?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은 그 현장 실제로 가지 못하는 곳에 네. 가지 못하는 것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이제 PC나 이런 VR, AR 컨텐츠를 이용해서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도 바로 이 발전소에 대한 데이터나 운영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. 아, 발전소까지 가지 않아도 그럼 운영할 네네.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, 거죠? 네, 맞습니다. 와, 정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나 싶은 그런 일인데요. 네.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지금 뒤에 보이시는 시스템은 이제 인터넷 웹 기반의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한 발전소의 가스터빈 운영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발전소에 대한 그 가스터빈에 대한 네. 센서 데이터를 세 가지를 부착을 해놨고요. 네. 이 센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확인을 할 수 있고 네네.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네.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아, 바로바로 조치가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,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